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방역 패스, 즉 접종 증명과 음성 확인제 적용이 3월 1일부터 전국에서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해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 기존 적용시설 11곳 모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2021년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4개월 만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4월에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역패스 적용 중단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 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재택 치료 환자의 동거 가족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는 3월 말까지 연장되고 임신부에게는 7일부터 1명당 키트 10개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데요.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치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이 되겠습니다. 감염치약시설로서는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은 방역패스가 중단이 되는데요. 다만 입원자, 입소자 면회 시에만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미접종자의 모임, 집회, 행사는 50인에서 300인 미만까지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방역패스의 일시 중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되살리지 않을 방침이라 사실상 방역패스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3월 1일부터 완화되는 방역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전국 다중이용시설 11곳 모두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QR 체크인도 폐지되며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달라지는 방역지침을 잘 알아두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행복드림 윤추모는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